해리의 차를 타고 주차를 하고 뭐 이렇게 이스파한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저녁쯤 되어서 다시 해리 차로 왔는데 해리 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펑크난 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 보험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의 자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해리 차에는 공구가 마땅한 게 없었어요. 해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노신사가 딸 둘이 데리고 지나가다가 막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도 마땅한 공구가 없으니까 막 다른 가게 가서 아니면 다른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리 차에 맞는 공구를 빌려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더라고요. 그리고 빌려와서도 도와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 밖에 한 시간 만에 갈아끼웠는데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답례를 하고 싶어서 캐리가 음료수를 사왔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간 거예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그래갖고 캐리가 그 사람한테 음료수를 꼭 전하고 싶다고 해서 멀리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 초대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또 얼떨결에 저희는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노신사가 알고 갔더니만 상당히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집에 가봤는데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행색은 상당히 허술해 보였는데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집에서 상당한 환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남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룻밤을 더 묵고 해리가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스파한에서 해리까지는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요. 또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그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계속 초대 연속이죠. 그때는 상당히 신났어요. 아, 여기 말로만 듣던 초대구나 해서 상당히 신났고 흥미로웠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캐리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케이크도 사줬고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진짜 춤 못 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춤을 막 췄는데 정말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해리가 집에 초대했던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비포장 도로로 몇 시간을 달리면 아주 오지의 마을이 있는데 신기한 마을이 있어요. 오지에 그 마을에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해리 집에 머물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해리 차를 타고 거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비포장 도로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주위 환경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란의 대자연을 보게 됐어요. 정말 대장관이었어요. 우리가 이란이라고 알고 있으면 상당히 사막만 있을 것 같지만 이란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요. 특이하게 이란에는 사막도 볼 수 있고 고산에 올라가서 눈 만년설도 볼 수 있고 남쪽으로 가면 바다도 볼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산이 우거진 산림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에는 다양한 뭐 문화재도 많지만 대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채로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그 길이 막혔다고 했는데 안 막혀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막혀버리면 그게 4개월 넘게도 막힐 수도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눈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만큼 험한 길이었어요. 어쨌든 거기서 재밌게 눈 구경을 실컷 했어요. 다시 해리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해리와 저는 시라즈로 가게 되었어요. 해리는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며칠 뒤에 이스파한에서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그래서 시라즈로 떠나게 되었어요. 시라즈에 도착해서 토미로리 전통 가옥에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포르투갈 사람도 만나고 그 방에는 일본 사람 두 사람도 있었고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다양한 사람들 만났는데 한국 사람은 그때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서로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런 게 또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시라즈에 가서 여러 군데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통 캐리가 주도를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영어도 잘하지만 여행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서 어디에 가고 싶은지 저한테 의견을 묻고 그렇게 같이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캐리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갔던 곳은 핑크 모스크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핑크 모스크에 갈 수 있었고 정말 화려한 핑크 모스크를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한국에 와서 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상 깊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기념 촬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핑크 모스크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1년 사이에 숨어서 있는 핑크 모스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왠지 저만의 장소를 뺏겼다는 느낌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 뒤로 간 곳은 핑크 레이크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핑크 모스크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핑크 모스크에서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캐리가 오프로드카를 봤는데 거기 한문이 적혀져 있었어요. 간체로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대화를 했어요. 캐리 소환이 상당히 좋은 게 빨리 누군가가 친구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보면 진짜 여행에서는 인싸인 것 같아요. 우리 호세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줄 수 있냐라고 해서 데리고 가줄 수 있다 그렇게 가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호수 주위에 보면 약간 모래사장 같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핑크 호수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모래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거기 작은 소형차도 있었고요. 주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는데 진흙에 빠진 거예요. 그 차만. 그 오프로드카가 정말 무거웠어요. 뭐 때문이냐면 그건 화물차로 개조한 차거든요. 참고로 말하자면 그 중국 친구는 영국에서부터 중국까지 그 차로 일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그 차에는 프린터기부터 시작해서 물도 싣고 다니고요. 갖가지 장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중엔 들더라고요. 다른 소형차는 안 빠졌는데 그 차가 들어갔는데 빠졌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며 그 중국 친구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빠진 거에서 대비할 때 뭐 빨판부터 시작해서 뭐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기 같은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장비가 있어도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빠졌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주위에 일한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작은 차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그 차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지나가던 군인들 다섯 명이 와가지고 또 도와줬어요. 이리저리 막. 한 사람 잡고 한 사람은 막 기구 움직이고 막 한 사람은 땅 파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차를 동원해서 정말 2시간 만에 뺐어요. 그 차를 2시간 만에 뺐는데 와, 그때 정말 그 차가 빠졌을 때 정말 전부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잘 빠졌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뭐 이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뻘이라든가 그런 것을 옷에 다 묻고 이랬는데도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또 따뜻한 마음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핑크호스크를 구경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소녀한테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메시지가 왔고 연락도 왔고 계속 여러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소녀가 이런 일을 해서 초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해리가 번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면서 주소도 보여주면서 이 소녀를 찾아가 봐라, 정말 진심으로 초대인 것 같은데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줬고 그 제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캐리한테 나는 그 소녀 집에 갈 것이다, 다시 너와 만나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 어디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3일 후에 우리 이스파한에서 만나자 라고 정하고 캐리는 남쪽으로 그 차를 갖고 있는 중국 친구하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더 남쪽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헤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 중국 차를 갖고 있는 중국 친구가 진짜 역까지 가서 티켓까지 끊는 것도 도와줬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차를 타고 새벽에 이스파한에 도착해서 다시 이스파한에서 택시기사와 흥정을 해서 2시간 택시를 타고 그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다음 아리아가 이야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선물을 건네는 거예요. 그 정성스럽게 쓴 편지랑 고민형을 선물하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